신용등급이 낮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하실 때 고금리의 사금융으로까지 눈 돌리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경기도가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극저 신용대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행 무턱이 높으신 분들은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현재는 자활기업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 중인 김남석 씨. 건강 악화로 운영하던 대형 학원을 폐업하면서 이혼과 생활고를 겪게 됐고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았지만 형편은 아직도 녹록치 않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아팠는데 약값조차 감당할 수 없을 지경. 지난해 경기도에서 극저신용대출 50만 원을 빌려 급한 불을 껐습니다. 그때 얼마나 좀 마음이 편했는데요, 그게. 이게 승근이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입장에서 보면 그 압박이 굉장히 커요. 그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 어머님이 일어나서 걷기도 힘드셨을 거예요. 평상시 그냥 생계에서 쪼개서 하려면은 뭐 다달이 또 내야 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힘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대출을 통해 가지고 이걸 이제 한번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죠. 김남용 씨도 경기도의 극저 신용대출 100만 원이 가족을 부양하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때, 내 자녀의 학용품과 식비 등 그야말로 긴급 생계 자금이 돼줬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얼마 안된 시기고 하니까 돈이 모자랄 시기 때문에 나갈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비 쪽으로 쓰고 애들 필요한 것 쪽을 많이 썼죠. 일단은 급한 불 같은 거나 돈 필요할 때는 그거를 썼고 대처를 했고.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경기도가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신용등급이 낮은 경기 도민을 대상으로 심사 없이 50만 원까지 빌려주다가 지금은 다양한 형태의 대출로 세분화했습니다. 저신용자분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안 되시기 때문에 불법 사업금융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소액금융을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재개하실 수 있도록 기획된 복지 서비스입니다. 상품은 일반 심사대출도 있고 뭐 청년대출이라든지 불법 사금융 대출이라든지 대상에 따라서 상품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의 저신용 경기 도민이면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해 줍니다. 신청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사전 예약 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방문해 하면 됩니다. 경기복지재단을 통해서 예약을 하시게 되면 본인이 내담하셔서 본인 확인만 가능하면 바로 가능 여부가 확인이 되십니다. 현장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바로 알수 있는데 신용점수 나이스 724, KCB 655점 이하 경기 도민은 누구나 손쉽게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경기도는 내년에도 이어갈 예정. 대출 사업과 연계한 재무 관리나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기획 중입니다. 또 조기 상환한 대상에 한해 재대출을 해주는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